준비되었으면 갈게요. 출발. 3, 2, 1, 음악 주세요. 听也听得出来，我说那个秀敏好像变瘦了，而且跟我第一次就是我们 showcase 的时候见你好像就是，因为那个时候你不叫金包子嘛，大家管你金包子对不对？我一听他打抱不平，我说他不胖啊，为什么叫包子？要是包子也是小笼包那种嘛，就这次看好又瘦了，是有故意让自己变瘦的，变成瘦包子。不是，对，是要变成饺子。对啊，那来到中国之后，在饮食方面有没有什么调整？这个。 중국활동하고한국활동하고 중국에 왔는데요. 한국에서는 살이 좀 빠졌어요. 근데 중국 땅 가자마자 밥을 먹으니까 바로 살이 다 찌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중국 음식 너무 많이 써서 너무 적응해서 큰일이에요. 아, 먼저 시우민 씨가 요즘 또 몸 근육도 좀 많이 키웠다고. 아, 근육을 키운 것보다요. 이제 지방을 좀 없애니까 근육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채식을 했을 때 어때요? 제가 볼 때는 너무 말랐어요. 진짜 너무 말랐어요. 네. 제가 그 키로수를 잠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. 그거 밝힐 수는 없죠? 밝히면 안 돼요. 되지 않나요? 네, 이제 밝혀도 돼요. 아, 진짜 밝혀도 될 것 같아요. 네. 아, 밝히지, 밝히지, 밝히지 마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밝히면 60kg가 안 되죠? 아, 제가 60이에요. 제가 네. 60이거든요. 어, 저보다는 다운이에요. 아, 60kg가. 다이어트 비법이 있어요? 다이어트 비법이요? 네. 거의 저는 안 먹다 싶게. 그냥 소식하면서. 네, 소식하면서. 소식. 그리고 저희 이번 으르렁 안무가 이렇게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, 그리고 무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, 그리고 땀이 제가 또 요즘에 되게 많이 나요. 땀이 너무 나요. 그래서 저절로 살이 빠지더라고요. 와. 이번에 시우민 씨에게. 형. 아, 그렇구나. 왜 다이어트 이렇게 열심히 해요? 마음에 진짜 아파요. 원래 그렇게 든든한 힘센 시우미 형 어디 갔어요? 갔어요. 지금도 힘이 센데. 어? 아, 다른 데도 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아 그렇구나. 네. 다고 형 항상 우리한테 챙겨주는 마음에 있는 거 아니까요. 좀더
쉬어야 되는데 쉬고요. 네. 계속 뭐 솔직히 뭐 사 그 여러분 쇼미 형 만약에 사좀 줬어요. 여러분 쇼미 형한테 안 사랑해 준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이거 되게 많이 신경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. 진짜 네, 밥도 좀 먹고요. 그중에 다른 네 눈에 들리셔도 제가 오늘 방송할 것은 쉬우민의 다이어트 비법. 일단은 아침에 1시간 정도 걷습니다.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어요. 맛있게 먹어요. 아무거나 다 됩니다. 아침 대신 너무 배불리 먹으면 안 돼요. 맛있는 걸 먹되 어느 정도껏 먹고 4시간 동안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점심 때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. 그리고 또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. 그럼 또 저녁 시간이 되겠죠. 저녁에는 주의해야 될 게 잠자기 전 4시간은 공복 상태여야 됩니다. 네, 제가 뽑았는데요. 네. 다이어트 비법. 안 먹는 거.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? 아, 이건 것 같아요. 밑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. 네. 다이어트 비법. 안 먹고 10kg 빼는 거 대 네. 운동을 해서 3kg 빼는 거. 이렇게 네. 이거 아니에요? 안 먹고 10kg 빼잖아요. 그러면은 먹는 순간 15kg 쪄요. 아, 맞아요. 그걸 요, 아셔야 요, 되고. 요, 요. 자,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. 이제 또 제가 또 다이어트는 또 여러 방법으로 많이 해봤잖아요. 혹시 저 으르렁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으르렁 때는 되게 삐쩍 말랐잖아요. 그렇죠. 그때가 제가 진짜 53kg 정도 됐었어요. 와, 말도 안 돼. 어, 남자 여러분, 몸무게예요.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네. 53kg라면 지금 제 몸무게가 62예요. 살을 빼려고 안 먹었어요. 진짜 이틀에 한 끼를 제대로 제대로 못 먹었어요. 맨날 커피만 마시고 그냥 다음 활동이 아마 그 크리스마스 데이였을 거예요. 그때 제 얼굴 보셨어요? 볼이 다시 빵빵해졌죠? 그 딱 두 달인가 세 달 사이에 제가 10kg가 쪄버렸어요. 요요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. 네, 그래서 안 먹으면서 살 빼는 거는 저는 비추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운동하면서 빼는 게 몸에도 좋고,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살이 잘 안 쪄요. 맞아요. 네, 그건 확실합니다. 맞아요. 근육 무게가 지방 무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말만 3kg 빠졌지 아마 겉모습은 10kg 이상 더 빠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. 네. 더 훨씬 더 건강해져 있었을 네.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너의 눈치는 지금까지 날던 건강 못쓸게 나를 잊어 오늘 숨겨질 본능이 생겨